80년 만에 온 기록적인 폭우, 이 폭우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고 타시던 차량을 폐차하실 분들은 다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동안은 침수차에 대한 걱정으로 중고차는 꺼려지실 거고 신차를 많이 보실 텐데요. 저와 3년째 함께하고 있는 신차 구매 플랫폼 개차에서 침수 피해를 보신 차주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침수차 지원금 총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많은 신경을 써서 준비했다고 개차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지원 대상은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서 전손 처리 후 개차를 통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개차는 신차 구매 플랫폼으로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지원 금액은 앞으로 구매하는 차량과 관계없이 이번 폭우로 생계형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1,000만 원, 일반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300만 원입니다. 단 지원 금액 누적 10억 소진 시에 지원금 프로젝트는 종료된다고 해요. 빨리 신청하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022년 9월 30일 금요일까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개차 링크에 접속하시거나 개차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침수차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두 번째, 침수차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영업일 기준 2일 내에 개차 담당자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릴 예정인데 상담을 통해서 침수차 지원 안내를 상세하게 받으시고 개차에서 신차 구매 상담을 진행하세요. 이때 생계형 차량, 비생계형 차량 확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을 계약하신 후에 세 번째로 원하는 차량을 출고하세요. 다만 차량 출고는 침수차 지원금 신청 후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침수차 지원금 신청 후에 정상적으로 1년 안에 차량을 출고하셨다면 네 번째, 보험사에서 인증받은 침수차 확인 서류를 개차에 제출해야 됩니다. 확인 서류 자세히 말씀드리면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폐차 인수 증명서와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하시면 되고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시면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서류 제출을 마치면 개차에서 해당 자료를 약 2일 동안 검토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확인이 되면 지원금 전달을 위해 신청자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영상이 8월 12일 오전 8시에 업로드 됐을 거예요. 지원금 전달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8월 16일 화요일에 개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 되니까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거나 직접 접속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지원이고 이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제가 감히 차주분들의 슬픔을 전부 공감하진 못하겠지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 좋은 상황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캠페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 더 이상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몸 건강히 못하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